두 사람이 탁자 위에 마주 앉았습니다. A가 칫솔을 꺼내자 B가 치약을 내밀었죠. 이제 이를 닦을 수 있겠네요. B가 빵을 내밀자 A는 버터를 꺼냈습니다. 버터 바른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A가 구두를 내어놓자 B는 구두끈을 메워주었습니다. 이제 구두를 신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겠죠. B가 연필심이 부러진 연필을 내밀자 A는 연필깎이를 꺼내 연필을 깎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었죠. B가 빵을 내밀자 A가 치약을 내밀었습니다. 이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B가 칫솔로 이를 닦으려 하자 A가 연필깎이를 꺼내 칫솔을 깎아버렸습니다. A가 구두를 꺼냈더니 B는 구두에 버터를 발라놓았는데요. B의 연필에 A가 구두끈을 묶었죠. 당최 묶여야 할 이유가 없는 부러진 연필이 꽁꽁 묶이고 만 겁니다. 자리가 바뀌자 두 사람은 내내 이런 식이었는데요. B가 빵을 내밀면 A는 연필깎이를 내밀고 B가 구두를 내밀면 A는 치약을 발랐죠. 연필에 버터가 발라지고 치약과 버터가 섞였습니다. 연필깎이와 구두끈과 혓바닥이 엉켜 엉망이 됐는데요. 칼이고 버터고 전부 연필깎이에게 깎여나갔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A와 B가 다시 자리를 바꾸었죠. 그러자 이번엔 동시에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동시에 구두끈을 내밀었더니 서로 엉키고 말았는데요. 동시에 빵을 내밀자 목구멍이 퍽퍽해지고 동시에 버터를 내밀자 느끼해 죽을 것 같고 동시에 칫솔을 내밀자 뭐 하자는 건지 싶었습니다. 공연이 연필끼리 싸우기까지 했죠. 연필깎이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혀를 쭉 빼고 숨을 헐떡거릴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화의 가능성 3부 불모의 대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모의 대화를 해석하자면 아주 힘든 진을 빼는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진을 빼는 대화를 나눈 건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진을 빼볼까요? 얀 슈반크 마이에르 감독님의 작품엔 혀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화의 가능성 3부 불모의 대화에서도 혀가 주요한 대화의 수단이 되는데요. 왜 많고 많은 사물과 신체 부위 중에서 굳이 혀를 사용한 걸까요? 혀는 촉각과 미각, 통각까지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죠. 대화를 함에 있어 감각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혀는 신체 부위 중 가장 안성맞춤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처럼 애니미즘 사상이 드러나는 면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살아있던 생물체였던 혀가 점토의 일부분으로 바뀌면서 사물로 변화한 걸로 볼 수 있죠. 사물을 살아있는 걸로 그려내길 좋아했던 감독님이 원래는 살아있던 거지만 이제는 사물로 바뀐 혀를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 겁니다. 또한 그로테스크한 감성을 좋아하는 감독님에게 혀는 매력적인 요소였을 것 같은데요. 가장 낯익은 걸 낯설고 기괴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좋아하셨으니까 말이죠. 대화의 가능성 1부 영원의 대화에선 먹어버리는 대화를 했다면 3부 불모의 대화에선 입에서 무언가를 뱉어내는 대화를 합니다. 상대를 잡아먹는 대화와 내가 먹은 걸 뱉어내는 대화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상대를 집어삼키는 대화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면 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진을 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평등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뱉어내는 대화를 시작하자 설명과 설득을 하느라 기진맥진해지는데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보려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먹는 대화와 뱉는 대화는 그 대화 방식은 달랐으나 모두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얀 슈반크 마이에르 감독님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대화는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대화하던 두 사람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때부터 소통은 불통이 돼버리죠. 여기서 자리가 바뀐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위치의 변화,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상황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치의 변화는 동시에 입사한 동료가
먼저 진급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나의 동료가 이제 나의 상사가 됐다면 그전처럼 마음이 잘 통하긴 어렵겠죠. 또는 물리적 위치 변화를 예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높이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와 10m 건물 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분명히 다르겠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야 간신히 상대의 말소리가 들릴 겁니다. 또는 자리를 바꾼다는 건 시간의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던 친구와 학교를 졸업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시간에 따른 관계의 변화겠죠. 공간의 변화는 일상에선 그럭저럭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함께 여행을 갔더니 싸우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따로 살던 친구와 같이 살게 되면서 한 공간을 영위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분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만약 자리가 바뀌는 게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한때는 얘기가 잘 통하던 친구 사이지만 한 명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한 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과 빗대어 볼 수 있겠죠. 결혼해 아이를 낳은 친구의 최대 관심사는 육아일 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대화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서로 관심 없는 얘기에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자리 바꿈이 생각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라면 한때는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생각이 달라지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지겠죠. 이렇듯 조건의 변화가 생기자 소통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빵에 버터 대신 치약이 발라지고 이를 닦아야 하건만 칫솔이 할 일 없이 깎아나가기만 한다면 삶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자 고통이 오고 사람들은 망가져 가는데요. 대화란 나와 다른 것, 낯선 걸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그러나 대화하느라 가진 애를 쓰느니 차라리 소통불능의 상태로 머무는 쪽을 선택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에 이젠 대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움을 호소하죠. 불모의 대화는 이러한 불통에서 오는 고통과 우리의 일그러진 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대화하길 포기해버린다면 싸움을 멈추지 못할 텐데요. 또한 서로의 개성을 이해할 수 없고 다양성도 사라지겠죠.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게 탄생해왔던 지난 역사를 뒤돌아볼 때 다양성을 상실한 인간에게 새로운 미래는 없을 텐데요. 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